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항공구조사 편입니다. 항공구조사들의 훈련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려고 하는데 고! 무섭지 않으시죠? 예, 아니, 무서워요 솔직히. 다음은 레펠 훈련 하겠습니다. 레펠 훈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아, 여기서는 이제 레펠이니까 레펠링. 똑같이 보고 하면은 대위 제지형 4강 준비. 4강 준비 끝. 4강 하면은 살살살 이거 풀어보세요. 살살살살살 제동! 제동 하면 이렇게 꺾어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요? 네. 살살살살살 제동! 오, 쉬운데요? 생각보다 네. 쉽습니다. 아, 할만한데? 네. 바로 그러면 실전에 바로 들어가실까요? 바로 가시죠. 네. 와. 와. 야, 이대로 이렇게 눈. 됩니다. 아, 이대로 이렇게. 네. 어, 잠깐만, 잠깐만. 네. 손 편하게. 네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네. 잠시만요. 어. 긴장하지 마세요. 네. 강하다. 오! 강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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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위로. 이쪽 팔 위로. 이쪽 팔 이렇게. 이렇게 뒤로. 네. 텐션 쭉. 그대로 놓으세요. 그대로 놓고. 그대로 놓고. 네. 잠시만요. 손 놔야죠. 잠시만, 손을 이... 이렇게 잡, 요거 잡으려고요. 네. 아이, 강하다 하셨는데. 네, 그 손 앞에 손. 네, 그렇지. 다리 펴고, 다리 펴고, 아. 이렇게. 다리 펴, 다리 세워. 네. 와. 다리 좀 더 상체 앞으로. 내려가는데요? 보고! 보고! 대위 최지형! 강화 준비 끝! 하강 준비 끝! 하강 준비 끝! 다시 보고! 보고! 대위 최지형! 하강 준비 끝! 하강! 천천히 하강. 내려가 보세요. 어? 어? 할만한데? 뭐야, 설마해요. 이렇게 하고, 제동! 제동! 점프 한번 해보실래요? 야! 오, 소질 있는지도? 제동! 닿았다! 오! 와! 아! 대체지형! 하강 끝! 장비해체! 장비해체! 오! 아니, 처음이 무섭네. 처음 할 때 솔직히 안 무서웠습니까? 솔직히? 저희는 괜찮았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전면 해보실래요? 전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면은 거꾸로 가서 달려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전면은 제가 다음에 트림만을 위해서 남겨놓고 인생철을 레펠 아주 쉽게 알려주셔가지고 금방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암벽등만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긴말 필요 없다.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잡아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보고! 보고! 대위 최지형! 상승 준비 끝입니다. 대위 최지형! 상승 준비 끝! 상승! 상승! 텐션! 텐션! 천천히 올라가세요. 얼마나 왔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한 칸 왔어요, 한 칸. 자, 왼다리, 왼다리를 지지점 확인하고, 네. 좋습니다. 잡고, 잡고. 손 한번 풀어주시고. 하나씩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까? 네.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하강 준비 끝 보고. 대위 최지형 하강 준비 끝. 그러면 이제 손 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다.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훈련들인 거죠? 실제 암벽을 저희가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악 구조를 필요할 때는 암벽 구조 훈련을 하고. 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도와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리며 내일 제가 훈련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파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꼭상 누르시고. 오전에는 제가 수영장에서 생구조사분들과 함께 자유형 대모, 해경 대모에서 몸을 좀 풀었습니다. 이게 워밍업이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지만 이게 워밍업이었고
오후부터는 좀 더 어려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하는 훈련의 핵심이 이거 이 수경입니다. 수경에 물을 채우고 달리기를 한다는데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체 수경 착용! 수경! 수경 착용! 눈을 크게 뜨고 감사합니다. 예! 시야 흐려지니까 잘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로 고로 들어 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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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고 고로 숨 쉬고 어때? 아, 앞이 안 보이네. 예! 코로 숨 쉬고 입으로. 아, 사람이 안 보여. 형체만 보여. 아. 아. 야, 앞으로 가. 아. 가만 보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솔직히 아니란 마음에 잠깐 옆으로 빠졌는데 바로 옆에 교관이 있어서 제 양 팔을 딱 잡고 그대로. 앞에 봐. 봐. 여기 안 차려. 생도 때 항상 그쪽 코스를 뛰어서 익숙한 길이었는데. 아니 근데. 나만 모르는 군가를 다 이렇게 다 같이 부르면서 뛰는데 근데 아는 군가 시켰어도 못 부르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코로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코로 조금씩 마셔서 코로 다 마셨습니다. 내려보니까 물은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수경 내려. 수경 내려. 다른 학생 구조사분들은 여니까 콸콸콸 하면서 물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와, 어떻게 와 이거를 안 쉬고 바로 뛰네. 전체 앞으로 앞으로 그냥 수경만 내리고 자 앞으로 갓 하고 뛰어 악 갓 하는데 바로 뛰는데 또 오르막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껄떡고개가 이렇게 앞에 보이는데 죽겠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턱도 맞춰 턱도 천천히 자 이거 잡아줘 이거죠. 최대한 빨리 붙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 몇번 뛰어봐. 조금만 뛰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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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먼저 같이 해야겠는데. 아, 가, 가. 같이 가야지. 지금 따라온 지 한 20분 됐는데
도저히 못 따라. 자, 출발. 앞으로 가. 가. 네, 끌고 가는 거야. 둘. 알았어. 네. 네. 전체. 속도 맞춰. 네. 가. 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 짧게. 둘, 셋, 넷, 넷. 짧게.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만. 야, 앞에 붙여. 꺾고 가야 되나? 아니야. 실제 상황인데 전화. 전화서. 그럼 전화서 내가 꺾고 가야 되는데. 이제 붙어 봅시다. 네. 천천히. 마지막이야. 아, 힘들어서 하나씩 놓쳤더니 남은 장비가 하나도 없네. 어떻게 네? 아무렇지 않게 군가를 부르면서 계속 밑에 오늘 완주에 목표였으니까 끝까지 완주. 예. 교관 및 조교님 5명, 학생 부자 13명, 총원 18명, 인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어? 예! 어떻게 이상이 없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처음으로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게 후회되고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놀라운 건 지금 쉬는 시간이 없이 한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체조 간다고 저도 빨리 가서 한복을 하고 들어와서 한복하고 체조 간단히 하고 체조 간단히 하고 체조 간단히 하고 지금 손이랑 발을 못 쓰는 상황이 굉장히 무섭고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훈련입니다.